오건 선생님 계신가요? 따로 따로 없으세요? 네. 요즘에 보건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갈등이 많아요. 왜냐? 분명히 입계병이거든. 근데 와가지고 그것도 시간마다 와서 들어 놀라 그러고 선생님이 보건 선생님 머리가 아픈 거야. 근데 보건 선생님이 그건 잘못 생각하신 거야.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아이들의 병은 꾀병이야. 꾀병을 다른 말로 하면 화병이야. 화병인데 집에 가봐야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런데 왜 집에 가고 싶어? 가슴에 화가 있다. 이 화를 어쩔 줄 모르겠는데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오늘 좀 가슴이 아파서 그러면 조퇴시켜줄까 안 시켜줄까? 안 시켜줄까? 엄마 아빠 어제 싸워가지고 집안이 박살이 났어. 뭐 유리창이 다 깨지고. 근데 그 얘기를 너 어떻게 해? 못하니까 배 아프다. 머리 만져봐도 머리가 멀쩡한데? 그러니까 꾀병은 화병이다. 집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다. 집에도 뭐 몰라뒀다고. 애들이 학교에 있으면 애들은 재미없어요. 자, 이럴 경우 자, 이제 특수반 아이가 자꾸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반 애들이 뭐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수업을 안 하는 거거든요. 최고의 명가인 휴강이야. 오늘도 그렇죠. 오늘 강가 휴강이란 말. 근데 이가 애가 자꾸 그런 말 하니까 그 반 애들이 막 박수 치고 좋아하니까 자기가 관심이 가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암괴야, 질문 참 고마운데 질문하기 전에 속으로 5번 쉬고 해줘. 이랬더니 그 다음부터 얘가 질문을 안 해. 왜? 5세에다가 잊어버려. 질문을.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보더니 애들이 정신 번쩍 나요. 다른 선생님들 다 그 아이를 어떻게 못하거든. 근데 한 방에 애를 딱 그러니까 그 반 애들이 오씨 재미가 하나 줄었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두 번째는 ADHD 아이예요.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그냥 들이대. 그냥 막 들이대. 수업마다 뭐 이렇게 이랬는데 수첩을 딱 500원짜리 수첩을 딱 사주고 네 질문은 정말 창의적이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업이 도움이 되게 이렇게 수첩에서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창의적인 질문을 잘한다고 선생님 생활기록에 적어줄게. 그랬다? 얘도 또 질문 안 하네. ADHD는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적다가 잊어버려. 이렇게 다루는 법.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은 김현수 교수, 교사상처 저자 김현수 교수한테 상당 부분 연수 들은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요 두 분 정도 연배되신 선생님께서 이러신 거예요. 지금 특수선생님, 그 정도 연배.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어떤 관심?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연습해 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옛다 관심. 옛다 관심. 이러면, 그럼 내가 소스라치는.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얼굴 벌게 지는 거야. 속마음을 들켰거든. 그 다음부터는 안 돼. 애들하고 싸우면 안 돼. 그냥 뭐라 그러든 내가 막 이렇게
눈 치켜들고 그러면 치켜들 때는 이게 또 김현수 교수가 저한테 친진 단골 형님 어디 강의 가시든 이 얘기 꼭 해달라. 애들이 선생님한테 눈 딱 눈이 확 돌아가는 거는 이거는 그 순간에 엄마와 혼동될 때. 엄마의 뭔가 잔소리를 이겨내고 학교에 왔어. 그런데 선생님이 엄마랑 비슷한 말을 하는 그 순간 엄마한테는 못 들어도 선생님한테는 대드는 거야. 그리고 눈이 확 돌아버린 거야. 아빠의 폭력을 겨우 이겨내고 학교에 왔는데 남자 선생님께서 아빠랑 똑같은 얘기를 해. 애들이 순간적으로 탁 접촉. 그러면 역사를 잡는다. 그 봉변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은 애들한테 엄마 아빠와 혼동되지 않게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 왜 맞는 선생님이 왜 맞게? 어떤 애하고 이렇게 평상시에 대부분 10개의 사안이 벌어지면 거의 그 아이와 그 선생님 간에 평소에 유감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느닷없이 봉변을 당하는 이런 증상을 순간 착각이다. 염두에 두시고 애들한테 낚이지 마셔라. 그래서 생활지도는 매트릭스처럼 하자. 애들이 화가 나서 선생님한테 화살을 쏘면 어떻게 해라? 매트릭스처럼. 그랬어. 유연성을 자꾸 길러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피해야 돼. 절대로 맞서지 마셔라. 걔는 나를 향해서 쏜 게 아니고 엄마를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쏜 건데 내가 가서 맞아줄 이유는 없는 거야. 학교의 교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우리라는 의식이 부족하다. 이거는 제가 팀 스피릿을